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이고요. 오늘 좀 아침 일찍부터 움직였는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여기가 스크린 다 정화조 방식일 텐데 정화조를 폈다고는 좀 이해가 안 되네. 스크린 정화조를 청소했다는 건가? 네, 맞습니다. 일단 바깥에 상황을 좀 볼게요. 화장실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끝에 있어요. 끝에. 네. 끝에 있는데 뒤쪽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같은데? 네. 응, 여긴데? 수도도 여기 있겠다. 물 안 나오나 보다. 에이, 또 물 안 나오네? 아, 저기 나오나 보다. 차를 여기다 대놓고 작업을 해야 되네? 네, 스크린 정화조 방식이거든. 어디가 똥배관, 이게 똥배관 같은데? 이 똥배관이고. 부장님 혹시 만나셨나? 아니야. 들어오세요. 차. 아,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내시경 넣어볼 거예요. 여기서 내시경 넣어볼 거고, 화장실은 1층만 있어요. 아니요, 2층, 3층 있는데, 라인이 다른데, 여기 부장님이 알고 계세요. 아, 그러세요? 예, 잠깐만요. 예, 알고 있습니다. 스크린 정화 좀 제가 확인했어요. 걸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그거예요? 이거랑 이거 두 개 우리가 만들었어요. 아, 이번에 공사하셔서? 어, 또 빠졌네 물이 좀. 여기에서 차올라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막혔네 지금. 예. 예, 이렇게 차면 안 돼. 그럼 이게 뭐예요? 물티슈랑 똥이죠. 왜냐면 예. 딱 막혀있는 구간이면 거기가 막힌 데가 차오르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정상입니다. 예. 예, 그렇게 두세요. 아, 저건 정화조 차 갖다 해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아, 저번에 제가 연락을 예. 다른 데 일 하느라고 못 받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때도 뭐 임시조치 하셨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요, 배관의 기울기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내시경을 볼 거예요. 근데 배관이 중간 매너를 안 만들어놨다 여기서. 이렇게 긴데? 야, 이렇게 매너를 안 만들 수가 없나? 예, 맞습니다. 예. 예. 있는데 묻은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배관이 문제없이 기울기가 안 좋아서 막힌 거면 다행인데 배관이 주저앉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눌려가지고 집안 치마로 배관이 눌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배관 종류를 봐야겠다. 그렇죠. 이제 거기까지 저희 지점을 다 찍어드려요. 다 찾아드린다고. 그 위치까지. 예. 아, 꺼진 경우 많아요 의외로. 예,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예? 예, 흙도 그렇지만 주저앉아가지고 못 나가니까 물티슈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예. 아, 그럴 경우도 있겠네요. 많아요. 배관이 깨진 경우도 많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잘 나가다가 안 나가면, 예. 우리가 지금 공인한 최근인데. 네. 한 4년을 잘 나갔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아, 그래요? 꽉 막힌 게 계속 누적적으로 쌓여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먼저 거꾸로 한번 놓고 올 거예요. 일단 아까 쌓아야 되는데 저쪽에서 거리가. 아, 이게 내시경이요? 예, 이게 1,000만 원짜리 넘어요 이거.
19m, 20m 지점부터 기름으로 막혀 있어요. 기름. 기름이네, 이거 다. 일단 여기서 봤어. 아니, 잠깐만. 이거 무슨 뭐가 들어가 있는데? 뭐야, 이거? 잠깐만, 기름인가? 이거 뭐가 들어가 있어. 뭐가 있는데? 지금 뭐가 껴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물이 차있어. 작업을 이것도 물 안 나오나요? 아 잠깐만 일단 여기 뭐가 있는데? 꼈어 중간에. 예. 지금 잠깐만 저 지금 찍어봐야 되고 잠깐만요. 아우 뭐가 꽉 막혀있네. 뭐가 지금 뭐 들어왔는데 이게 뭐지? 저 뭐가 앞에 막고 있는데 배관도 뭔가 주저앉았는데 뭔가 배관 주저앉은 것 같다. 응? 잠깐만요. 이거를 세척을 하고 나면 자세 보이거든요. 10m, 19m. 저 지점이 어느 지점이에요? 네, 지금 봤을 때 작업 포인트는 10m, 19m 찍어봐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빼야 되니까, 일단은 차를 일로 옮겨야겠다. 18m 지점에 지금, 대관 부속 같은데? 대관이 뭐 튀어나왔어? 손도 한번 갈라타면서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대관에 눌린 건 확실하고. 대관을 풀어야 된 얘기요? 그 지점을 펴가지고 나중에 공사하셔야 되지. 일단은 그 지점 일단 먼저 찍고 작업 한번 해볼 거예요. 대관이 봐봐요. 대관이 원형으로 가다가 쌓이기도 쌓였지만 이거 사이에 눌렸어요. 이거 봐. 이렇게 눌려서 낀 거. 요거라도 빠지면은 일단 쓰는 데는 아마 저게 일단은 눌리면 저게 맞은 거니까. 예, 일단 잠깐만요. 갑니다. 이렇게 심도 1m입니다. 지금 그 깊이가 1m고. 네, 심도 1m입니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 거기가 대관 주저앉은 거예요. 여기 물이 없잖아요. 예, 네, 거기 뒤에서 그러니까 배, 예. 그러니까 배관이 거기 앞에 부분도 막힌 데가 없는데 안 나온 거 보면 배관이 주저앉은 거라고 일자로. 여기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저기 갔어요. 그건 이제 됐고 일단은 쟤를 찌꺼기를 좀 뽑아내보고 기름 덩어리는 없어요. 일단 앞에 어떤 이 부속 이물질이 막혀있어요. 그게 안 빠지면은 무조건 거기 공사하셔야 된다. 거기가 막 주저앉았다고, 배가 눌렸다고. 계속 물이 흘려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 나오잖아요. 일단은 봐야죠. 이따가 이제 지금 터져 나온다고. 일단 가서 빠지는 거 보세요. 네. 엄청나잖아요. 그냥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물이 빠지면 보이니까, 만약에 안 빠지면 저기를 절개해서 소즈, 맨홀을 만들면 돼요, 맨홀.
예. 매너를 딱 만드는 게 답이에요, 거기는. 예. 그러면 오히려 구배가 맞아요. 하여튼 물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저 보면. 아? 아, 배관이 주저앉았어요. 배관이 주저앉았어요, 예. 그, 거기 사이에, 뭐가 딱, 그니까 그 낀 거야, 저거에. 저쪽, 반대쪽. 반대쪽에서 넣어보면 보일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네, 저쪽 가보세요. 지금 상당히 구배도 안 좋아요, 지금. 거꾸로예요, 배관이. 거꾸로 돼 있어요. 왜 이게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아니. 예. 네. 예, 그쵸, 물 차있죠. 아니, 근데 그, 지금 구별도 안 좋은데, 예,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게. 40m. 모자란다는 얘기네. 예. 거기가 다 막고 있으니까. 거기를 뚫으면 다. 그쵸, 그쵸. 왜냐면 거기까지는 안 막혔으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거, 저기, 손도 찍어볼게요, 위치. 이거 40m 간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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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다니까, 물. 지금, 여기까지가 딱 40m예요. 예, 그러니까. 딱 거기에요. 거기를 매너를 만드세요. 예. 배관이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았어요. 딱 요 지점. 예? 전기배관 가는 그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주저앉은 그 일단 보세요. 일단 보세요. 예. 물이 없죠. 그 얘기 뭐냐면 여기도 약간 배관이 주저앉은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주저앉았다고 약간 쳐졌다는 거지. 구배가. 근데 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아까는 이게 세척 노즐이고요, 제 거. 자, 여기서부터도 배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 아까 거기 여기 찝은데, 예, 거기 다 가서 자 지금 물이 차서 잘 안 보이는데. 사실 요겁니다, 요거. 요게 지금 배관 눌렸어요, 위에. 배관 윗면이에요. 배관 위에요, 배관 위. 배관 윗면이고, 이 부석이 배관 자체에 다 닿았어요, 아예. 예. 딱 그 지점이 아까 저기 찍었던 데 딱 그 지점입니다, 예. 작은 노즐로 한번 거기를 관통시켜서, 좀만 더 끌어줄게요. 예. 작은 노즐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끼지 말아야 되는데, 끼면은 이제 난리 납니다. 끼면은 난리 납니다. 예, 여기서 안 하는 게 좋은데 꼭 위에다가 화는 나더라고. 안 하려고 그만해야지 하다가
좀 더 뭐 해도 닿고 파동 나는데, 아, 불안해. 할까 말까 망설여집니다, 지금. 왜냐면, 좀만 넣어서, 거기 앞에가 기름 있을 것 같거든요? 보안이? 예. 네. 거기가, 기름이 있어 보여요. 물 좀 쓰려고, 물 쓰려고, 물. 보다 얘 뜹니다. 무게가 너무 안 좋아. 지나갔나? 지나간 것 같은데? 지나갔다. 바람 빠질 수도 있어. 지나갔다. 그 지점 지나갔습니다. 네, 걸린 지점 지나갔어요. 네. 네. 끄집어, 거꾸로 끄집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물 없을 때까지. 아, 여긴가 보다. 어, 막 기름 나오잖아. 오케이. 집중적으로. 오우, 이제 진액 나오네, 진액. 어, 나온다. 오케이. 넣는 게 다 넣어버려야겠다. 됐어. 심심해다. 걸린 데서
예? 한 번 하는 거예요? 예, 거기 지나가서 한번 끌어 당기는 거예요. 얇은 거 넣어가지고. 그다가 걸리에 담으면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얇은 걸 하나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끄집어 냈어요. 많이 나와요. 나왔다! 나온 것 같은데? 예. 네. 아닌가? 혼나 조금만. 아니야, 맞아, 이거. 맞아. 예, 네, 거기 배관이 눌렸으니까. 아니, 배관은 이미 눌렸다고. 배관은 이미 눌렸는데, 지금 기름 많이 나오잖아. 예. 네. 기름 많이 나오잖아. 네. 나오자. 꺾였던 부속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배가 안 짜면 된 건데, 거기를 얇은 노즐을 써서 제가 관통을 시켰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 앞에 기름 좀 쌓여있으니까, 지금 그 기름이 터져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네. 그거는 당분간 일단 쓰시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이거 한번 하고 나오죠, 기름. 보이죠? 예. 네. 지금 큰 거 나오죠, 이제 큰 거. 이거 봐요. 근데 배관이 짜부대 있으니까 그 뒤에 쌓았던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는 맨으로 만드신 게 나아요. 예, 예. 여기가 구배가 안 좋은 구간. 쳐져 있는 물을 땡겼다. 구배가 배관이 쳐져 있는 거.
어제 잡으려면 천만원 투자해. 구세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우리 구해주. 네. 여기 엘보를 꺾였죠? 저 꺾인 지점이 저기 아까 나무 제가 찝어졌어요, 제가. 예, 네, 제가 그거 찝어들었고. 예. 네. 아, 딱 눌렸죠? 예, 네, 확실하게 나오죠? 여기에 아까 그 부서 깨있던 거야, 아까 그거. 예, 네, 거기 다 깨있었어요. 여기 깨갖고. 그 정도면은 할 말이 없네. 예, 네. 자, 보시면 얘가 안 들어가, 내시경이 지금. 예. 네. 거로 지금 이게 걸려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지금 배가 얇아요. 저기에 지금 물티슈 끼고 화장기 끼고 그나마 이제 다 끄집어 냈으니까 이제 일단 쓰는데 지장 없이. 아니래서 그래도 전에는 한창 전부 다는 한창 가죠. 전에는 이 세척 자체가 안 됐었으니까 그때는.